어버이날을 맞아 인천시가 제47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천여 명의 어르신들은 한자리에 모여 버스킹 공연, 직선 사진 촬영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즐겼습니다. 신한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르신들의 가슴에 정성스레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붉은 카네이션을 가슴에 단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인천시가 47회 어버이날을 맞아 인천 노인종합문화회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지역 어르신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매우 좋죠. 이런 행사가 있어서 우리들도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오늘 봉사자들 이렇게 나와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활동해 주는 거 보니까 매우 참 바람직하고 이 100세 시대에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념행사는 합창단과 어린이 중창단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과 축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유공자 표창은 꾸준히 효를 실천한 강문자 씨와 행복 나눔 봉사단을 비롯해 효 실천단체 및 효행자 10명에게 수여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박남춘 인천시장은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함께 노인시설 확충을 위한 다짐을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주신 우리 어버이들의 은혜는 뭐 무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운동하셔야 돼요. 그죠? 생활체육 같은 거 이런 거 잘하실 수 있도록 집에서 가까운데 체육시설 늘려가는데 공원 많이 만들 거예요. 이날 행사에는 노인 일자리 홍보를 위한 부스와 어르신 버스킹 공연, 즉석 사진 촬영, 캘리그라피 체험 등 다양한 문화활동도 진행됐습니다. 인천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효행문화 확산을 위해 인천 전역에서 효행장려 행사를 마련합니다. 오는 10일에는 미추홀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건강 엑스포가 열리고 14일 동구 문화예술 공연장에서는 어버이날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